뻥. 어? 왜 갑자기 밤이 What the?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보드랜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 무료 게임입니다. 자, 말 그대로 보드 게임 형식의 게임인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사용 주사위. 일반 주사위, 그냥 주사위입니다.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뭐지? 튜토리얼을 포함할까요? 네. 가보자고, 수상한 초원. 플레이어 턴. 이동과 행동. 두 칸 이동하여 방어 타일에 도착하세요. 지금 주사위를 굴려서 이게 지금 내 숫자가 나온 거야? 돈을 이용해서 다시 굴릴 수도 있고. 숫자 2의 주사위를 보드 외곽에 놓으세요. 여기? 어, 됐어. 방어. 3의 방어도를 획득하여 적의 공격을 막으세요. 지금 3의 공격을 하려고 하네요. 자, 3의 주사위를 보드 가운데에 놓으세요. 아, 오케이, 이해했어. 턴을 종료하세요. 막았죠? 이제 제 차례입니다. 자, 봐봐. 지금 숫자가 1, 2, 3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를 바깥쪽, 여기 말고 지금 사용 못하잖아? 바깥쪽으로 해서 사용하면은 얘가 한 칸 움직여. 이제 공격이잖아, 그지? 공격 타일에 올라왔고 이거를 여기 중앙에다가 쓰면은 그 공격 타일의 숫자가 적용이 돼요. 데미지 2. 탱. 근데 얘 지금, 아, 다음 턴에 방어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또 3. 공격 데미지. 그지? 예, 턴을 마치고. 얘는 방어도 3을 얻었네요, 지금 현재. 그리고 한 칸 이동해서 방어 타일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은 튜토리얼을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고? 서 있는 타일의 주사위를 3회 사용하여 3회 경험치를 제공하세요. 서 있는 타일의 주사위를 3회 사용. 경험치가 올랐네. 마법 부여? 부여할 마법을 선택하세요. 앞으로 이 타일에서 주사위를 사용하면 해당 마법이 발동됩니다. 바위가, 아, 나 설명을 못 읽었어. 바위가 봇이랑 뭔가 불꽃검 같은 게 있었는데. 바위가 행동마다 2의 추가 방어도를 얻습니다. 오케이. 필드 위에 적을 처치하세요. 폐 주사위들을 전략적으로 잘 조합해보세요. 일단 적은 숫자를 사용해서 이동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공격을 못하니까 3을 써서 하나 둘 셋 공격 타일에 간 다음에 이거를 추가! 파이어볼. 행동마다 해당 적에게 파이어볼을 날려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데미지 그럼 7 들어가나? 파이어볼! 아싸! 주사위와 이원. 주사위. 교체할 주사위를 선택해주세요. 1에서 3의 숫자만 나오는 주사위인 건가? 교체하지 말고 이원 가져가고. 아,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구나. 지금 뭐 딱히 바뀌어봤자 좋을 거 없지 않나? 아, 지금 5의 주사위는 3, 3, 4, 4, 5, 5 이렇게 나오네. 그지?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은 주사위에 속하는 것 같은데. 안 바꿔도 되겠는데? 아, 그냥 바꾸자. 어차피 똑같은 거. 다음 이벤트. 클리어했고. 아, 여기까지 가는 게 엔딩인가봐요. 이 턴 후 보드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적응. 점차 인간 세계에 적응합니다. 10턴마다 공격 방어 수치가 10씩 증가합니다. 현재 0만큼 상승했습니다. 빨리 잡아야 되네. 인간 세계에 적응하기 전에 디버프. 이 적은 당신에게 디버프를 걸려고 합니다. No.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쏟아 부으면 안 돼? 공격? 그럼 다 쏟아 부어버리자. 1. 야, 공격이 안 돼. 어? 왜 공격이 안 돼? 왜 안 돼? 아까 오름차 순으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했었다고? 그냥 그럼 이동하고 3. 공격으로 가서 4의 데미지 됐다. 혼란이 걸렸네? 공격. 이 적은 당신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아니, 야, 이게 가리면 어떻게 디버프가 뭔지를 보고 싶다고 나는! 친구야! 혼란이 뭔데? 방어 쪽을 좀 가야지 HP가 유지가 되겠죠? 방어로 가서. 어? 아, 반대로 움직이네? 야, 반대로 가는 줄 알았으면. 아, 주사위를 이동할 때 50%의 확률로 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두 번 연속으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이웃하는 숫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건가? 4 5 어. 하이어볼 뭐야? 아, 타일 자체를 바꿨어? 지금? 방어 타일에 파이어볼 특성이 묻는 게 아니라 진짜 파이어볼 타일로 바뀌는 거구나. 방어. 막기. 쌓여있는 방어도는 다음 턴에도 유지가 되진 않네요. 연금술. 연금술 이벤트를 실행합니다. 이게 뭔데? 일단 공격 5를 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방어 때려버려. 왜 안 돼? 조건을 아직 모르겠네. 일단 한 칸 움직이고. 아, 반대로 움직였다. 어? 이벤트 발판을 밟았다. 굴리는 연금술. 주사위를 굴려 5가 나온다면 전체 적에게 10의 데미지. 주사위를 고르세요. 굴리기. 아씨! 안 돼! 나 속상해. 아니, 근데 나 막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로 가면은 방어 타일로 가지기는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공격 타일이란 말이야? 4 5 2 버텨! 이 약 물고 버텨! 아! 아, 나방자식 강하구나. 이제 내 차례다. 이게 한번 턴이 마무리가 되면은 여기에서 바로 쓸 수는 없나봐. 이동을 무조건 한번 해야 되는 듯? 어, 확실히 역순으로는 사용이 안 되고. 3과 4의 데미지. 댕공! 컷! 좋아요. 2원 가져가고, 주사위. 어, 무조건 숫자 2가 나오는 주사위네? 무력. 획득하는 방어력이 50% 감소합니다. 땅주사위. 바위 타일에서 사용 시 해당 숫자만큼 무력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아, 상대방한테 방어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수 주사위구나. 이거 하나 가져가자. 여기다가. 숫자는 낮은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빰빰빰빰. 오! 뭐야? 메테오. 적의 화상 버프 중첩이 5가 되면 중첩을 0으로 만들고 강력한 메테오를 소환합니다. 잔잔한 수면. 보드를 돌 때마다 해당 전투에서 돌았던 바퀴 수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아, 뭐 아티팩트야? 저게 화상 버프 중첩이 5가 되면? 이게 화상 디버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로 가져갈까? 아니! 난 불로 간다. 난 플레임이니까. 세 번째 보스. 2턴 후 보드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얜 뭐야 이거? 타일 저주. 이 적은 타일의 저주를 걸려고 합니다. 때려. 어? 레벨업 했군요. 일단 공격 위주로 가자. 한번 옮기고 때리고 때리고. 같은 숫자 2는 안 되겠지? 어, 안 되네. 이동하고 턴 종료. 어? 이게 뭐야? 저주받은 타일. 이 타일은 불시 저주를 받았습니다. 플레이어가 시간 내에 도착하면 해제됩니다. 불시 저주가 활성화되면 이 타일의 매턴 이 타일을 이동하는 불시가 소환됩니다. 불시와 접촉하면 5의 피해를 입습니다. 저기로 가야 돼? 완전 반대편인데? 다음 턴에 불시가 붙는다는 것 같으니까 두 번, 세 번, 한 번. 근데 10 데미지요? 장난. 여기로 가서 2를 막아. 4, 4의 방어력. 이 악물고 버텨! 자, 무력이 지금 생겨가지고 방어력이 50% 감소하는데 방어력이 없어. 너무 행복해. 막 지금 너무 좋아. 아무 쓸모없는 디버프를 걸었어. 디버프를 또 걸려고 하네요. 여기에서 이거 한 번 더 써버리고. 어, 이거 안 되네. 아까 쓰고 턴을 종료해서 여기에서 못 쓰나 보다. 가고. 이걸 지나치면 이벤트가 발생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막 때려. 4가 없어서 안 되네. 아, 이 숫자 5 너무 아쉬운데. 한번 돌려볼까요? 아, 한번 더 돌려볼까요? 4. 아, 한 번만 더 돌려볼까요? 나이스! 때려. 약화. 주는 피해가 50% 감소합니다. 속상하네. 옆으로 갈까? 오! 스핀! 홀로로로로로. 랜덤한 타일을 강화합니다. 이거 강화됐어요? 이거 빛나요? 뭐 딱히 바뀐 거 없는데? 아, 이제 경험치가 풀로 찼구나. 야, 2, 3, 4, 5야! 파이어볼에! 막 때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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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피가 별로 안 달았어요. 약화가 걸려있어가지고. 와, 쓰레기 게임. 아, 괜히 한 것 같아, 이거. 스트레스가 좀. 8? 2로 가서? 5의 방어력을 얻고? 3으로 가서 다시 3으로 가서. 아니, 아, 야야, 움직여. 아, 아, 움직여서 이거 딱 썼으면은 8 딱 되는데. 아, 아니 불러오기 없어요. 아, 나 이씨. 아, 너무 아파. 한 움직여서 공격 불로 강화 다시 공격 4, 6의 데미지 그리고 3으로 이동 강화 체력 회복 사용. 와, 디버프 딴 거 필요 없어. 지금 여기서 잡으면 돼. 2로 옮기고 룰렛을 돌려요. 신규 주사위. 물 타일을 사용 시 적에게 해당 숫자만큼 약화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쓰기가 어렵더라. 지금 물 주사위가 많이 없어서. 아, 얘 가져가는 게 맞나. 가져가 보자. 자, 그리고 여기서
2 3 뭐야? 벌써 죽었어? 약하구나. 3원과 3포션 일반 주사위 눈금 3의 행동 효과를 갖습니다. 오, 아이템 주사위. 어? 불주사위. 불타일에서 사용시 적에게 해당 숫자만큼 화상 디버프구요. 와우,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지. 무조건이지, 무조건. 3 치워. 다음 이벤트 이제 슬슬 회복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스가 두 마리야. 한 마리는 방어하고 한 마리는 공격하네. 공격하는 애부터 죽이자. 아 설마 둘이 같이 적용되나 이거? 어 둘이 같이 적용될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둘 중 한 명한테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네. 난 얘 때리고. 마법 진화 레벨업. 마법 변경 레벨업. 또로롱. 방어 일단 움직이고 방어를 5 사용. 됐어. 단단하게 간다. 그리고 어딜 가든 다 방어네. 두 칸을 이동해서 사용. 더 단단됐네. 아 근데 사용을 안하고 턴 종료해도 이점이 될 수 있구나. 왜냐면 다음 턴에 이 해당 타일에서 또 돌릴 수 있잖아. 일단은 3으로 넘어가서 3으로 넘어가서 턴 종료시 2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4 벙. 어? 왜 갑자기 밤이 왔다! 아! 메테오 적의 화상 버프 중첩이 5가 되면 중첩을 0으로 만들고 강력한 메테오를 소환합니다. 10 데미지. 근데 얘 왜 이래? 적이 분노했습니다. 모든 능력치가 두 배로 상승하나 봐. 아까 방어도가 5였는데 10으로 바뀌었어. 너무나 두렵군. 하지만 어림도 없지. 마법부여. 회복으로 가자. 나 지금 HP가 별로 없어. 두 칸 이동하고 공격할 준비를 한 다음에 턴을 종료한다. 좋아. 모드 이벤트가 생겼네요. 공격력 5. 10 데미지 아니 10을 넘기게 데미지를 줘야 돼서 지금은 뭐 데미지를 줄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오는 개뿔 화상 데미지 레벨업 하고 칸을 이동해서 이벤트 발생. 도약 포션. 앞으로 세 칸 이동합니다. 근데 방어를 좀 가야 되는데. 근데 도약 포션과 3포션의 그 차이가 뭐지? 일반 주사위 눈꾼 3의 행동 효과를 갖습니다. 뭐 아까처럼 혼란 같은 거 걸렸을 때 이거는 뒤로 세 칸 갈 수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건가? 어쨌든 세 칸을 가고 사용. 사용 완벽해요. 다음에 회복. 자 턴 종료. 좋아. 그 다음에 물주사위. 물타일에서 사용시 적에게 해당 숫자만큼 약화 디버프를 부여. 아 사용 안되는구나. 3으로 이동. 아 너무 아까운데. 2는 방어잖아. 아이 지금 이걸 쓸 때다. 사용. 하나 둘 셋. 야 두두두두두두두두 빠빠빠빰. 2 3 4 렛츠고! 아싸! 3 4 포션.
또 3위. 야, 아니 네가 센! 이런 거 무조건 먹어줘야지. 좋지. 다음 이벤트. 아니 이거 재밌는데? 이거 무료 맞아? 연출 면에서만 조금만 더 다듬으면 훨씬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어, 얘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10의 데미지? 그 전에 내가 잡아보는 건 어때? 이건 뭐야? 회전율. 유저의 행동으로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유저가 보드를 한 바퀴 돌았을 때 10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어? 그러면 메테오로도 딜이 안 박히려나? 실험을 해보자. 이렇게 때리면 온다. 아! 와, 야, 데미지 안 돌아가네. 큰일 났다. 이동하고 회복이라도 열심히 해봅시다. 호롤롤롤. 어, 그리고 데미지가 지금 절반으로 줄었어요. 약화를 걸어서 회복스 종료. 아. 헐, 말도 안 돼. 데미지가 화상도 안 들어가네. 아, 시작 지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계속 막는 수밖에 없겠네. 회복도 좀 하고 일단 5로 돌고 2로 움직인 다음에 회복하고 회복을 마저 다 해버리자. 방어니까. 아우 시원해. 그죠? 이벤트가 생성됐네요. 어? 이번에 데미지가 2밖에 안 돼. 빠르게 이동? 어? 얘 왜 갑자기 2의 데미지를 입었어요? 왜지? 아, 내가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아예 방어도가 있어서 10의 데미지를 입은 게 지금 방어도가 까인 거야? 헐, 진짜 까다롭네. 방어도 신경 쓰면서 가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올린 주사위 눈에 곱하기 2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주사위를 올려주세요. 굳이요? 지금? 의미가 없는데? 그냥 빨리 도는 게 나을 듯? 돌아. 됐어. 데미지 2. 아! 약화 버프가 지금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거든? 좋은데? 가서 또 회복을 해주고 약화가 3턴으로 늘어나고 한 번 더 사용을 해줘서 피를 채워주고 톳톳 톳톳톳 턴 종료. 아, 별로 안 아파. 괜찮아. 8의 방어도를 얻는군요. 빠르게 한 바퀴를 돌아주고 차! 다음에 두 칸 가서 피 채워주고 약화 걸어주고 세 칸 렛츠고 세 칸 더. 다음에 이번엔 2의 데미지밖에 주지 못하지만 아, 이 방어도가 또 빡시하네. 그래서 그냥 턴을 넘길까? 턴을 넘겨서 방어도를 없애고 바로 딜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해. 그렇지 않아? 이거 카드를 막 써가지고 경험치를 올리자. 공격 카드를 경험치를 올려버리자. 파이어볼로 바꾸고 3 안 써지지. 4 쓰고 3칸 가서 방어도를
2 딱 하면 피도 안 달고. 아 미쳤다. 나 왜 이렇게 똑똑함? 얘 왜 막 움직임? 아직 움직이는 애구나. 자, 이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은 이제 데미지가 10이 들어가겠죠. 잠깐만. 2 2 3 3 5 이거 다 쓰면 죽겠는데? 굴리는 연금술. 주사위를 굴려 사가 나온다면 돈 5원 획득. 믿는다! 제발! 아! 야! 이게 뭐라고 그렇게 기쁘냐. 그리고 이동을 하면 막타! 아싸! 3원 후진 포션. 뒤로 3칸 이동합니다. 어? 이거 3칸짜리 Earth Dice네? 바꿀까 이거랑? 이거랑 바꾸자. 다음 이벤트. 좋아, 아티팩트. 회복 시 회복된 수치만큼 무작위적 한 마리를 공격합니다. 턴이 끝날 때 방어력이 없다면 즉시 방어력 4를 얻습니다. 어, 이것도 괜찮은데? 아, 둘 다 좋아. 방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다고? 하긴 방어 타일이 이제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 방어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오! 라스트 보스! 예티가 나왔네? 어? 뭐야? 왜 잠겨있어? 헐! 타일이 뭐가 있는지 안 보여! 저주받은 타일. 이 타일은 잠김 저주를 받았습니다. 플레이어가 시간 내에 도착하면 해제됩니다. 저주가 활성화되면 타일을 잠금니다. 사용 불가? 지금은 사용할 수 있기는 한 거야? 아니 뭐야, 숫자 안 줄어들어. 공격 타일, 방어 타일. 야, 이거 어떻게 빨리 열어야 되나봐. 회복 타일, 방어 타일. 어? 아니 나 잘못 썼! 아이, 그냥 이동할라 그랬는데. 에헤이, 좋아졌네 이거. 야, 이거 승이 잔뜩 났어.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아. 두 턴 안에 다 열어야 되는데 이거 못 열겠는디? 일단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때려볼까? 아니야, 조금이라도 타일을 여는 게. 하나 둘 셋 넷. 아, 일반 공격이네 또. 이게 잠겨있다는 게 이 발판을 아예 못 밟고 이렇게 건너뛰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밟고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일단 여는 게 우선이다. 그럼 뭐 한번 해보자. 최대한 열어보자. 아, 이거 공격하면 얘 깰 것 같지? 때리고 싶은데, 때리고 싶은데, 때리고 싶은데. 때려! 잘 자네. 다행이다. 잠겼어. 영구적으로 잠겼어. 타일이. 그러면 이제 아예 못 밟게 되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봉인된 타일에서는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어, 밟히긴 하나봐. 야, 그럼 너무 손해인데? 일단 여기까지 가서 약화를 걸어야 그나마 좀 데미지가 반감이 될 것 같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회복하고 이동해서 때려. 그 다음에 방어 쪽으로 가자. 지금 방어 타일이 적거든? 어, 됐어. 아!
약화를 지속적으로 걸어줘야 돼. 이거 생각 잘해야 된다. 넘어가서 약화 써주고 3으로 넘어가서 때리고 메테오! 한번 으! 아 빨간 타일만 되는구나. 이제 데미지가 5가 들어오지만 나는 방어가 기본적으로 4가 주어지기 때문에 1? 아 간지럽죠. 건방지죠. 예 티뉴소 디버프를 걸려고 하네요? 아유 어떻게 가야돼. 하나 둘 셋 넷 4로는 절대 못 가니까 5, 6, 7, 8 3, 5 쓰고 이거 쓰자. 2로 공격 3 공격 3의 화상. 아 포션 좀 쓰라고. 아 4의 포션 사용. 나이스. 좋은데? 무력. 획득하는 방어력 50% 감소. 어차피 얘는 데미지가 지금 나한테 5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뭐 방어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너무 좋고요. 여기를 닫고 싶은데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3333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얘 사 나올 때까지 굴려보자. 굴리기 됐어. 얘도 사 나올 때까지 굴려보자. 그럼 잡거든? 예스! 넘어가고 2 3 메테오! 8원 성장 포션. 현재 밟고 있는 타일의 레벨이 한 단계 증가합니다. 주사위 이걸랑 바꿔. 근데 끝난 거 아니야? 보상을 왜 줘? 클리어? 야 끝났는데? 뭐야 라스트 보스를 잡았는데 보상을 왜 줘 그러면. 재밌었다. 재밌었다. 정말 딱 무료 게임에 걸맞는, 정말 그 정도의 퀄리티에 딱 걸맞는 아주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무료 게임인데 재밌게 잘 만든 게임이란 말이지. 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보더랜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플레이했네요. 1트만 했겠네? 역시 게임자일스 플레임. 마치도록 합시다. 녹화 종료.